쿨해져서 그냥 마음이 너무 그 말밖에 없어. 경기는 졌지만 서프팅은 이겼다. 슬픈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6강에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자, 이제 우리 세 사람이 이제 천리진으로 떠납니다. 반드시 진출해야 되는데 한번 갔다가 솔직히 다시 한번 더 갈래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너무 멀어. 저 집에서 잠깐 나가마공 좀 갔다 올게 그러고 왔어요. 자, 이거는 승무원하고 틀릴 게 없어요. 예, 승무원도 형 한번 비행하면 3일을 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하루. 자, 그래서 경규 형은 지금 사실 병원에서 링거 투혼, 링거를 맞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많이 힘드신데. 아, 첫날은 링거를 맞았고, 네. 두번 날은 침을 맞았어요. 양방을 다 했어요. 양방을 다 하고. 양방 한방? 네, 한방을 다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 너 스케줄 다 정리했다면서? 네, 사실 뮤지컬 연습을 해야 되는데 형 두 분만 가시는 게 좀 마음이 없어서 제가 또 모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두 형님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 주무시면 깨워드리고, 주무시면 깨워드리고,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응원해드리고, 열심히 계속, 제가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두 분을 제가 정확하게. 얘 목소리가 부부젤라보다 더 시끄러워요. 할게요. 야, 처음에 이게 처음에 떠날 때 좀 대우받았는데, 두 번째 가니까 대우가 시원찮아. 아니, 두 번째 가니까 대우를 못 해. 인원수도 너무 부럽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곳에서 1974년 건가요? 우리 홍수환 선수가 엄마나 챔피언 넘었어. 아, 그게 여기에요?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놀드 테일러라는 선수를 네 번이나 다운시키고 여기서 세계 3패를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가 이곳입니다. 엄마야!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대한국민 만세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복싱에서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네. 오늘은 축구에서 네네. 엄마나 16강 먹었어. 예, 예. 야, 맞아. 아, 예. 자, 그럼 말이죠. 제가 더반스터다. 기차가 적응이 안 되셨어. 기차가 있어. 지금 말이죠. 기차가 어떻게 리듬이 되는지 잘 몰라요. 내 장이 지금 몇인지를 몰라요. 지금 또 때도 없이 뭘 먹었더라. 배가 고프지도 않고 배가 부르지도 않고 진짜 많이 드시더라. 저쪽에서 낮에 출발했는데 이쪽에는 네. 낮이야. 네. 여기서 낮에 출발하면 또 낮이야. 자, 아무튼 간에 지금은 제가 약간 어리둥절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정신을 가려놓으면서 드반 스타디움으로 가서 우리 태극 기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반 스타디움으로 출발! 출발! 국민들은 사실상 지금 남아공화국과 프랑스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금 남아공 사람들의 어떤 초점은 그 경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지금 전체적인 컨디션이라든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니야 25일 아니야 24일이 맞아. 왜냐면 우리가 내일 새벽같이 뜰 거거든. 근데 우리가 내일이 네, 내일이 23일이거든. 그러니까 24일 2시 5분이 맞아. 엄마 근데 아빠 근데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것 같아. 뭐예요? 상황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남아공이 정말 올라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만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지금 거의 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이상 남아공 현지에서. 엄마가 누구야? 여기서 엄마는 와이프입니다. 주인이야? 네. 네. 남아공 도반에서 KBS 뉴스 한준이었습니다. 남아공 도반에서. 아, 이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두 시간만 후면 드디어 행복된 나의 질이야. 자, 오늘 우리 축구의 선수는 어떤 선수가 예상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무조건 박주영 선수에게 걸겠습니다. 오, 멋있다. 지난번에 사실 결과가 좀 안 좋게 부정적인 골로 나타났는데 그렇죠. 오늘은 박주영 선수가 그것을 긍정적인 아주 천금의 골로서 갚을 수 있도록 네, 정말 밀어주고 싶습니다. 실례지만 조금씩 전화해. 엄마야, 잘 계십니까?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엄마야. 아, 여기서 엄마야는 이제 부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경기원과 함께 한다는 게, 경기원과 함께 한다는 게 저에게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살짝 놀랐습니다. 아, 보인다. 보인다. 모지스 마비다 경기장. 네. 7만 관중을 수용하고 네.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말해요. 네. 7만 관중인데 거의 내가 봤을 때 한 6만 9천 정도가 이 나이지리아 관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는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카메룬 상관없이 네네. 아프리카 팀을